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은경 선생님 말씀처럼 피아노가 아니었다면 공부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또 잘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가요? 100% 동의해요. 네.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피아노를 전공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향상이 됐던 부분이 집중력인 것 같아요. 단시간에 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 그 연주 자체에 몰입하거나 집중을 100% 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생각이 잠깐 드는 순간 실수가 나오거든요. 아, 무조건 실수가 나오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피아노를 치면서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공부할 때 적용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완전 그러니까 100% 몰입해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공부해도 남들보다 이제 많은 효율을 능률을 그렇죠. 올릴 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입 모양도 이쁜지 네 정말 우리 지용이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구나 막 욕심이 나는데요. 이제 화면 보면서 보영양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둥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진짜 피아노와 공부를 보면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이 나한테는 감성과 이성의 두 가지 기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역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두 가지 이게 기둥이 되고 이게 균형을 맞춰가는 거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해주셔가지고요. 네. 사실 이제 보영양이가 바로 그건데 피아노를 통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잖아요. 그럼 정서적으로 힘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성적인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능력이 더 발휘되면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은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잘 감정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성적인 능력이 발휘되고 성취는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우리를 좀 더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시험 잘 봐서 대학 잘 가고 하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오늘 시작을 하면서는 사실은 이 음악 예체능하고 공부하고 두 마리 토끼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기둥 두 개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도 야, 애가 공부를 해야지. 야, 네가 지금 뭐 체육할 때냐, 음악할 때냐, 악기할 때냐, 뭐 미술 그림 그릴 때냐.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네. 체육 시간에 막 자습시키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정반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뭐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피아노 전공할 듯이 하다가 또 축구 선수로 뛰다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그 활동을 통해서 역경을 견디는 힘을 배운 친구들이에요. 네. 안 되는 거를 서로 연습해서 늘어나고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고 하는 것들을 배운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조기 교육이라는 게요. 인간의 뇌가 만 2, 3세경에 소위 말하는 시냅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이 주장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때 얻는 지식은 되게 얕은 지식이고 정말 이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건 한 15세가 돼야 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에 대한 뇌 이론도 요즘은 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봐도 자기가 악기나 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걸 견디는 힘, 또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서 조화롭게 해나가는 힘, 이런 걸 얻은 사람들이 더 큰 성취,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뇌가 사실 공부하는 장기, 올간이거든요. 이 공부가 교과서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모든 거가 다 공부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했던, 운동을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공부할 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적용한 주인공 우리가 눈앞에서 네. 만나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요, 제가 의대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사실 정말 평범하게 공부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공부만 해서 들어온 사람보다요. 다른 거 다 다양하게 하면서 들어온 사람이 그때도 훨씬 많더라고요. 사실 제 앞에 앉아 계신 표진 선생님도 사실 그런 분 선배셨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유명하네요. 이론적으로 볼 때나 실제적 경험에나 절대로 공부에만 올인해서 공부의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선입견을 이제는 보영양 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정말 예체능계 학생을 자녀로 두시는 어머님들께는요. 오늘 정말 아 그래 이런 정말 좋은 예가 있었는데 왜 지금 보여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를 예체능을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예체능 쪽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노 선생님, 강 선생님, 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영이 형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있는데요. 스킨베리 나트리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요. 골든베이비에서 유아용 범퍼 침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목요일은 부부회복 프로젝트 함께 합니다. 내일의 주제는요. 집착하는 연상 아내 대 도망가는 연하 남편. 요즘 뭐 연상 연하 커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1시 20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